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주신 내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핵심 기술 보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핵심 기술 보유라는 이야기만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업종일까, 어떤 쪽에 투자 힌트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텐데 뒤에는 힌트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많은 약들이 좀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봐야 할 핵심 기술 어떤 네. 기술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결국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을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장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외에 이제 산업 섹터 중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련주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쪽 산업의 이제 가장 이 시가총액 혹은 이제 1등주,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보노디스크가 글로벌 이제 CDMO 관련한 기업을 22조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2조.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공장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유럽 공장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추가로 12조. 거의 한 35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제 네. 이 베팅을 했는데 이들이 왜 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인수한 새 공장은 기존의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치료제 마지막 공정을 담당을 했었던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생산량을 그리고 이제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제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에 네. 저는 이쪽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막대한 금액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4년도 실적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높은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이쪽에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물론 이 속도차는 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 빠른 시간 안에 비만 혹은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임상 시험 스케줄링이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관련 섹터와 관련 기업들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 당뇨 치료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이 제약바이오 쪽에 핫한 중요한 테마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비만 당뇨 관련된 종목들 작년에 또 잘 갔던 것들도 있고 그동안 쉬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저는 앞서 이제 키워드를 제가 핵심 기술 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 상장사 기준에서는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대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존에 그냥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를 맞았을 때 그 주사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일주일을 간다라고 하면 만약 지금 페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와 기술을 연결해서 맞을 때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 혹은 한 달까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 끌어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이 이제 기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 펩트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한미의약품이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아이스TA와 같은 기업들이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을 이제 임상 시험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지금 이제 제출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 대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글로벌 빅파마와 계속해서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구간 가격적인 조정을 우리가 역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펩트론에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네. 워낙 좋았었다가 2차 전지가 고생한 만큼 그리고 루니카 혹은 뷰노아 같은 AI 진단 쪽이 또 고생한 만큼 또 이쪽도 조정의 폭이 지금 상대적으로 또 깊게 그러게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4만 7천 원인데 지금 현재 구간 2만 2천 원입니다. 아무리 좋다 좋다 하더라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죠. 여전히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떨어진 지금 우리가 천천히 사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없으셨던 분들이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부터 우리가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밀려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저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17,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 37,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가 제시드려봤는데요. 네. 만약 37,000원까지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한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슈가 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37,000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기업의 포인트는 가지고 계신 분과 신규 매수자의 약간의 다른 매매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 키워드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중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소장님은 비만 당뇨 쪽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벤티지 랩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과 손잡고 그 당뇨병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협력의 이슈가 그 유한양행과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이 기업에 대해서 1개월의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지 마시고 3월 중순 이후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14,800원대나 15,000원대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그 저항 구간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2023년 6월 때 전환사채 155억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환가액이 9,995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주가와 그렇게 그 프리미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만 잘 지나간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6월에 그 어떻게 보면 청구 기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순에 좀 넘어가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목표가는 18,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티지 랩까지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올해 제약바이오에서 또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 모멘텀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알려드린 것 잘 참고하시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